우리 한번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부모여, 감정에 영적 파수꾼을 세워라. 한국교회는 우리 전통적으로 5월을 가정주일로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그러니까 자녀 주일로 오늘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가장 구체적인 삶의 현장인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는요,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는 자녀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과 가정을 바라보는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사자성어에 그 부전, 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그 영어로도 like father, like son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뭐 이런, 물론 좋은 의미로도 뭐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말에 사실 좀 자유롭고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일에 대한 일입니다. 그 주인공은 이제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네 번째 부인에게 있었던 그 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그렇게 탁월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그의 가정을 보면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았어요. 그것은 아무리 그가 탁월한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왕 이전에 그는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풀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고 싶은 한 권의 책이 있는데요, 그 현재 미국의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그 상담 심리학 교수로 있는, 이분은 이제 또 연합감리교회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인데요, 닐 로즈 박사가 쓴 If Only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직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됐는데 그 말 그대로 만약에 이 말이죠. If Only, 만약에. 근데 이제 이 책 제목의 부제가 뭐냐 하면 How to regret into opportunity. 어떻게 후회를 기회로 바꿀 것인가. 이제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후회가 많은데 그 후회를 어떻게 opportunity로, 기회로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가 후회 예찬론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후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우, 내가 그거 괜히 했어, 그러지 말았을 걸. 늘 후회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여기는데 이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후회는 꼭 해야 되고, 진실한 후회, 정직한 후회, 진정한 후회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만이 진정한 후회를 할 수 있다, 이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은 가장 얕은 물가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것이다.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기르면서 후회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중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이고 자녀들도 있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잘해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내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꼬일 때가 많은 게 사실 인생입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가 꼭 아이들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5살이 됐든 50이 됐든 여러분 자녀 중에 그러한 자녀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은 말씀드린 대로 탁월함보다는 문제투성이었던 그의 내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잃어버렸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회복해야 될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는 말씀을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다윗의 이 삶을 돌아다 보면은 이 결혼 생활을 보면은 뭐 연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게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무 많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략적인 결혼만 8번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왕자의 이름으로 올린 사람만 19명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잠시 혼란을 느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다윗, 그 청아롭고 지혜로운 그 목동 다윗, 그 사람에게 이러한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까?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고 하나만 있어도 너무 힘들고, 예, 잘 모셔야 됩니다. 네, 한 분을, 네, 한 분을 모시는 것도 힘든데 아홉 분을 모시고자 하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애가 두셋만 돼도 힘든데 왕자로 올라온 사람만 19명이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지 뭐 우리는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이 사극을 통해서 뭐 이미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있겠지만은 당시의 모든 결혼은 이 외교의 관계로 인하여서 상대의 적과의 이 결혼을 통해서 문제를 일단 미봉책 문제를 막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했던 것이 왕들의 전형적인 결혼의 모습이었죠. 사실 이것이 물론 시대의 관행이었을지라도 이러한 모습은 이 다윗에게 상당히 큰 아픔이 되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정리되지 않은 결혼관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그 어떤 것도 그를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한 자녀 혹은 몇 명의 자녀의 아버지라는 역할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정의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결혼할 때 여러분이 결혼한 정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장성한 자녀에게 결혼이 무엇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준 적이 있었습니까? 다윗에게는 모든 것은 이 결혼의 목적은 자신을 위한 도움에 불과했어요. 다윗이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은 불행하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불안감, 인정받지 못한 어린 시절의 외로움, 쫓기는 인생에서 점철된 고독, 왕이 된 다음에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허무감, 이것이 가정에서 특별히 배우자에게서 치유받지 못한 채 다윗은 계속 상대를 바꾸는 식으로 잘못된 길이 닦여진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 마음에는 아이만 낳으면 어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은 뭘 모르고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뭘 모르고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둘이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아이를 낳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조금씩 나이가 든 다음에야 비로소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아내는 내 남편이 나의 아버지가 될 줄 알았어요. 남편은 내 아내가 나의 모든 응석과 잘못을 다 받아주는 어머니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미성숙한지를 보게 되지만 사실 우리는
후회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아내에게 모든 문제가 있고 남편에게 모든 문제가 있고 어떻게 우리 집에서 이런 자녀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천 상담학의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이러한 우리들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갖게 되는 두 가지의 성품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주시는 성품, 우리가 회복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회복될 부분은 뭐였냐면 바로 안정감이었습니다. 다윗은 안정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모든 아내들조차도 남편인 다윗을 통해서 안정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동시에 다윗이 결혼했던 모든 아내들은 공감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내도 다윗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거나 아픈 것을 감싸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은 우리 안에는 없는 마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이루면서 그리고 자녀를 기르면서 이 두 가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부단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이 잃어버렸던 마음,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마음은 뭐냐, 이것입니다. 바로 안정감과 공감의 길을 부단히 닦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빠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안정감을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아빠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장로님들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 영적 무게감을 가진 중직자라는 그거를. 그래서 자기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아픔이 오고 바람이 오지만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단히 나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에게는 공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건 어머니에게 주시는 독특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힘든 혹은 자녀들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에게 갔을 때 그 문제가 해결함 받아야 돼. 어머니는 예수님이 주신 이 공감의 마음, 이 길을 부단히 닦는 것,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사무엘상 10하 13장은 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1절이요. 시작. 아들 암논이 저를 연모하나. 네, 그 후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복선적인 암시를 주는 메시지죠.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12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예요. 지금 13장 1절에 압살롬에게 누이 동생이 있는데 이 암놈이 누구냐면 암논이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에요. 19명의 왕자 중에 첫 번째 왕자인 암논이 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근데 그 후에라고 12장에 나온 일이 뭐냐면 바로 밧세바와 다윗의 사건이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의 눈에 이복동생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이 눈에 띕니다. 이복동생이에요. 어머니만 다를 뿐이지 여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암논이 이 정욕에 차가지고 이 다말을 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촌인 요나답의 이 꾀에 승복해가지고 자기를 돌볼 수 있는 허가를 아버지한테 받고 다말이 자기에게 오게 되니까 수순을 밟아서 완력으로 다말을 범합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 암논의 이 마음이 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때까지는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연모하고 난리를 치더니만 딱 범한 이후로부터 마음이 확 바뀌어요. 이게 비극적인 사랑해 주는 결말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다말은 거의 뭐 죽음 직전까지 가고 온 집안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는 게 바로 아버지 다윗의 행고입니다. 자녀 간에 근친상간이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걸 백성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21절 다 같이 시작. 다윗 왕은 말만 안 한 게 아니에요. 아무 행보를 아무런 일을 취하지 않습니다. 몹시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맏아들이라 기분 상한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하고는 좀 달라요. 그는 마땅히 해야 될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 일로 인해서 바로 12장에 나왔던 밧세바와의 관계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깊은 한숨을 쉬면서 그는 자조적인 아주 가슴을 쓸어내렸겠죠. 결국 사단이 일어났구나. 이런 일을 피할 수 없구나. 탄식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로서 이때 자기가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가를 깨달아야 했어요. 밧세바의 사건은 아픔이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지나간 일이었고 더 이상 이 일이 가정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if only 만약에 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며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방조하지 않는 그 옛날의 모습을 보였던 다윗 같은 모습을 보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부모가 깨어있는 게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그것은 부모가 깨어있으므로 자녀들이 원래 부모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이것을 도와줘야 되는 유일한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 같이 시작. 매를 끼는 것은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는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자식을 징계한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냥 징계가 아니라 성실하게. 성실하게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면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이게 왜냐하면 짭이기 때문에 이게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근데 여기 자녀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혼한 전에까지, 아기 낳기 전까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로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실하게. 그런데 두 번째 단어인 징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인 히브리 말은 살라흐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살라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매를 때린다, 징계한다, 혹은 벌을 준다, 혹은 질책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 의미가 아니라 이 의미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전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전한다. 그래서 이 말에는 용서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쓰이는 말로 정확한 말은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를 잡아주신 것처럼 아버지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잡아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에게 전한다. 이것이 징계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조금은 상반되게 들려지는 말씀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경노케라는 말은 노엽게, 이 말의 원어 그 자체로도 아이에게 감정으로 상처를 주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아이가 그것 때문에 분에 넘치게 노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어 주듯이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다윗에게서 잃어버렸던 것, 우리가 회복돼야 될 부분은 뭐냐? 징계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징계가 꼭 필요하며 이는 필히 안정감과 공감이 있는 가운데서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징계가 꼭 필요하며 이는 필히 안정감과 공감이 있는 가운데서 행해져야 한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어떤 의미냐? 역작용과 부작용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징계의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두 가지의 도움이 있다면 첫 번째는 클리어네스, 분명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준다 해도 분명한 것이 없으면 오히려 이것이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부모는 감정으로 자기 입장에서가 아니라 아이가 어려도 왜 내가 부모로부터 매를 맞는지, 왜 혼을 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지 않는 가운데서 매와 혼은 계속해서 역작용과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리어네스, 정확하게 이유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때를 놓쳐버리면 그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때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때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아마 다윗도 암논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나중에 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꼭 소리를 지르고 윽박 지르고 벌을 주고 다른 사람 앞에서 핀찬을 주는 것, 이것만이 징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살면서 징계에 대한 방법을 단순화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뜻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전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부모가 적절한 징계를 주지 않고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자 제3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부모의 징계를 받아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다 같이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저에게 이 말씀은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다른 이에게 징계를 수모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마땅히 징계를 가르쳐 줘야지 그 아이가 장성해서 다른 사람에게 필요 없는 수모를 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돌아가실 때까지 성실하게 하나님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2년 동안 칼을 갈았던 자기 여동생 다말이 강간당한 걸 보면서 이 압살롬은 다윗 아버지 대신에 칼을 듭니다. 양털 깎는 날이라고 이날이 우리나라 추석 같은 날입니다. 이날 명절에 자기 집으로 왕자들을 다 모으게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그 사건이 그날 터집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암놈, 그 맏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할아버지 나라인 그술로 망명해버립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로 인해서 자식들끼리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이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압눈은 죽었거든요. 그 아비마음이라는 게 참 이게 아비마음이죠. 결국 압눈 자기의 맏아들을 죽였지만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서 이것을 눈치챈 바로 경호실장이었던 이 요압이 압살롬의 귀환을 주선합니다. 드디어 3년 동안의 망명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이 다윗의 귀환 명령이 떨어집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시간입니까? 드디어 원수가 되었던 아들과 아버지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장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4절 시작. 성경학자들은 왜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을 보기를 거절했을까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한 여러 주석을 살펴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설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것입니다. 정치적으로서는 다윗은 탁월했지만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여전히 미숙했다.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어요. If only,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에 한번 손을 잡아주고 그 압살롬을 따뜻하게 한번 살갑게 맞이해 주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사실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고약한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는 잘못이 없다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일단 나는 그 잘못이 없다. 특별히 아빠가 이 마음을 가지면 결혼 생활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완벽주의자인 남편과 사는 아내처럼 고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고통은 자녀들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나도 생각해보니 틀렸구나. 아, 내가 이런 줄 몰랐는데 틀렸구나. 아, 돌아보니까 거기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거는 지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정하는 사람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인데 갑자기 다윗에게 왜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압살롬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3년 만에 만났는데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하고 결국은 등 한번 두드려주지 못한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압살롬이 쿠데타의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은 죽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역사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틀리지 않는다. 감히 너희가 나에게 이런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와 대화가 안 되고 또 부모는 자녀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대화가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상담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감정의 왜곡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정의 왜곡. 그런데 이 감정의 왜곡을 가장 잘 만들어내는 장본이 있는데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오늘날 수 없는 가정 속에 들어가서 부부의 마음 속에 왜곡된 감정을 집어넣어주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왜곡된 감정을 집어넣어주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나름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어느 사건 하나로 왼수가 돼서 쳐다보지도 않는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비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남북이 나눠진 것도 비극이지만 우리 안에서 나눠진 건 더 큰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싸울까요? 어떻게 이렇게 남을 잘 헐뜯을까요? 이거는 영적인 차원에서 봐야지 마땅합니다. 감정적인 차원이나 내 성품이 이래 이걸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보면은 바울은 이것을 간파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사람은 분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단계 죄를 짓지 말고 두 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것이 그날 밤까지 내 마음속에 잉태되지 말고 세 번째는 마귀로
틈을 타지 말게 하라. 이 분이라는 것이 기질이나 성격, 내가 그냥 한 번쯤 하는 말로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간사하고 강교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정답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감정의 왜곡을 전하는 아픔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다윗이 잃어버렸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포인트는 바로 감정의 영적 파수꾼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적이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노략질하고 죽일 수 있고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파수꾼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집을 지키는 인슈런스, 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감정의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감정의 파수꾼을 세우지 못해서 불행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감정의 파수꾼을 세우지 못해서 가정에서 지옥 같은 가정을 이루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가정에서 이런 완벽한 아버지로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왜곡된 감정을 영적인 차원에서 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경계한다는 것은 어느 일정한 도가 올라오면은 빨간불이 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구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부단히 자기를 다스리지 않으면, 성령님의 압도적인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절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왜곡된 감정으로 서로의 아픔을 치는 아주 예리한 면도날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소 무거운 얘기지만은 아버지로서의 다윗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훌륭하다고 하는 정의가 뭘까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나와 가정에서 보는 내가 다른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 나라 왕이었지만, 나라는 잘 다스리지만 실제로 그의 가정은 너무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나갔던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사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집안도 좋고, 그렇게 집안, 배경, 효자, 뭐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결국 마지막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버림받고 역사에서 지워집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사울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기록한 시편이 시편 51편 11절,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내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알았어요. 내가 가정을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남편인 내 자신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무슨 아내의 마음을 만져줘요. 상처를 끊임없이 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속에서 성령님만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마음을 주셔야지만이 우리 가정도 자녀도 주님의 마음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주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이 아침에 우리 자녀가 어릴지라도, 아니 이미 장성회에서 서른, 마흔, 쉰이 됐을지라도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과 공감의 마음을 부단히 주님께 구하고 그 위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이들에게 성실하게 전달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의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셨어요?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한번 고백하십시다.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성령을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두 손을 한번 앞으로 한번 내 밀어보십시오. 두 손을 잠시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두 손에 여러분의 자녀를 올려놓으십시오.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안정감이 없고 내게 공감의 마음이 없어 이 아이들이 흔들렸고 이 아이들은 다른 데 가서 길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먼저 제 마음에 안정감과 공감을 주십시오. 주님, 나의 왜곡된 언어 때문에, 왜곡된 상한 감정 때문에 내 자녀들이 원치 않는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제 잘못입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로 어머니로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의 잘못이 컸습니다. 주님,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영으로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이제 제 감정에, 제 상한 마음에 하나님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내 언어와 마음과 나는 틀린 것이 없다고 하는 왜곡된 마음으로부터 나와, 주님, 이제 경계선을, 파수꾼을 세워 온전한 아비와 어미의 역할을 감당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아버지 혼자, 어머니 혼자 자녀를 길러야 되는 우리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는 주님, 주님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친히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도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며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습니다. 주님, 잘 길러보고 싶었는데, 잘 해주고 싶었는데, 아버지, 돌아보니 많은 실수가 있었고, 많은 오해가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자녀 주일을 당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부모인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진실로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의 상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왜곡된 감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일이 바쁘다고 자녀들과 등한시했던 마음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아버지 앞에 위임받은 이 아버지의 역할, 이 어머니 역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 마음을 나도 어찌할 수 없어서 하루에도 몇 번이나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감정에 영적인 파수꾼이 세워져서 주님 말씀하시면 가게 하시고, 주님 아니면은 아니라고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로 일하면서 자녀에게 수고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정말 이 중요한 시간 잘 기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되어 우리 가정이 예수님 돌아보며 예수님에 의지하는 귀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 변치 않는 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십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들었으니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순례길로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릇되고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르고 선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부모들 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